2022년 6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과 합리성으로 성경을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비밀이 보이고 말씀이 드러나죠.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안 하고 상식적으로 맞고 안 맞고 해석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1.1획도 틀림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강해 이 창세기 공부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여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이 공부에 집중하시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창세기를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인 1장 1절입니다. 어떤 책을 사면 책 서두에 서론이 있고 또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는 이런 서두나 서론이나 머릿말이 없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책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만 할 뿐입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스럽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에는 어떤 설명도 변명도 논리도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에 선포를 믿고 또 고백하면 창세기가 전부 열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간단한 일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태초에 라는 말을 빼고 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줄이면 천지를 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을 조금만 더 압축시키면
창조라는 말을 빼면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의 열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중심과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서로 논쟁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세미나하는 책도 아니고 연구하는 책도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또 있을 거 아닌가.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런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뭘 했다라고 하는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본문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불행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나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능력과 신묘막측함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 삶의 중심의 축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최대의 유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더 높은 위치에 가면, 조금만 돈을 모으면, 조금만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마치 신이 되었다는 착각을 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은 어디서 나타나냐? 남을 종처럼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 지배욕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 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을 부리려고 하지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휴머니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말은 신권 반대말입니다. 신권은 신의 권리, 인권은 인간의 권리.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인본주의가 있으면 신본주의가 없어집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신본주의로 살았어요. 자, 여러분, 이 마을에 제당이 있습니다. 저 제당이 왜 있을까요? 조상신을 모셨다 생각하죠? 옛날에 마을의 중심은 저 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행사가 있거나 무슨 경사가 있거나 불행한 일이 있으면 항상 저 제당부터 찾았어요. 신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마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에 경사가 있거나 우리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기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병원을 찾아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을 하든, 인간관계로 해결을 하든, 권력으로 해결을 하든, 나에게 힘이 조금 있다면 그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주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 요즘은 다 그렇게 살죠?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누가 저 재단을 찾아갑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행사나 할 때 형식적으로 찾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나 옛날에는 다 저 재단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신본주의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신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맡겨야 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렇듯이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정의로운 사람이 빛이라고 한다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둠입니다. 어둠이 빛 옆에 있으면 이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어둠을 잡아먹죠. 환해집니다. 그럼 어둠이 드러나버리죠. 자기가 정의롭지 못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빛과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옆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빛이신 하나님이 옆에 오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내 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니까.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니까.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죄가 드러나면,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드러나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회개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죄 안 짓게 하나님이 만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죗덩어리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기 싫어합니다. 교회가 빛이거든요.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인간 누가 미워서 안 온다 뭐 다 핑계예요. 다 핑계입니다. 그냥 오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죗덩어리니까. 우리는 뭐 죗덩어리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오잖아요.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맨날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죗덩어리인 인간이라도 하나님한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선하다고 할까요?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왠지 불편해.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저기 저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총구석에 기적을 조금 일으키는 어떤 청년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조차 자꾸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해요. 부인하려고. 에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인간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입니까? 인간이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지옥과 천국. 그렇죠. 지옥과 천국을 누가 보냅니까? 우리가 뭐 선택합니까? 누가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냅니까? 심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비웃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웃는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 때야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생과 우주 만물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존재하니 안하니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과 세미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책에 있거나 도서관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배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막 따지기 때문에 그걸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나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있습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날개 안과 밖에 다 눈이 달려 있습니다. 눈이. 그들이 밤낮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아멘. 그리고 그 생물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한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변화가 돼요. 예전에 나는 관대없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찬양의 광경이 나타나는데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경배하는 놀라운 찬양의 광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시작이고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인간의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말은 공간이 있다는 말이죠. 공간이 없는 시간은 없고 시간이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시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허투루 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곧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인류의 역사는 시간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간이 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없어요. 시간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간 밖에 계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를 않아요. 인간을 이해할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는 시간을 이해해야 돼요. 시간을 잘 이해할 때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셨습니까? 70살, 80살까지의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때까지 살아라. 그런데 그 시간까지 사는 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70년, 80년의 이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시간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탄에게, 세상에게, 멸망의 길로 쓰면 그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쓰고 선용한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해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시간이 똑같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도 한 시간, 이 사람도 한 시간.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시간을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만들어요. 축복된 시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시간이 지루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파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사망의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누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계획을 잘 잡아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겠다? 아닙니다. 만약에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죽으면 안 되죠. 왜? 내가 시간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듯이 딱 접붙일 때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원한 시간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영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우주 만물과 인생을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선포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과 인생과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내 땅. 왜? 땅 문서가 내 거니까 이건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 문서 들고 갑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청지기로 맡겨놨어요.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잠시 맡긴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시간이 시간. 인생을 다 끝나고 나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빌려서니까 하나님한테 돌려드려야 돼.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내 건강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물질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자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한테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돌려드리십시오. 돌려드린다는 말이 뭐냐면은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창조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이 창조했다는 말은 뭐가 있는 데서 뭐 조금 더 보태해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뭘 창조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조금 더 더하거나 고치거나 보태거나 다른 모습으로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젊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인간의 법칙은 인간이 만들어낸 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거. 원래 있던 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한테 돌려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원으로 찾아가고
병원으로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뵈야 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 집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이번에 나왔잖아요. 사택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이걸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려야 됩니까? 보일러를 놓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정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보일러 고장났어 이러면 뭐 해결책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일러를 놓은 집사한테 전화해야 돼. 똑같아요. 사람이 고장이 났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한테 전화해야 돼.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전화해야 돼. 하나님 전화번호 아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전화하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답장을 주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한테 가십시오. 바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그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없는 데서 뭘 만들었다는 뜻도 있지만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고 뭐 아이 낳았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애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냥 부모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병이 나면 걱정하고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아이고 나 이제 창조했으니까 뭐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뭘 하냐?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게 창조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아 나는 하나님 통치받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태양이 싫다고 한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 태양 싫어. 아 태양 없어졌으면 좋겠어. 태양 없어지지 않습니다. 태양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태양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면 돼.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가 태양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놓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태양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만큼. 태양을 인정해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밝은 태양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걸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창조를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하는 과정 중에 누가 함께 있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실 때 예수님도 거기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바로 이럴 때 이 고백이 있어야 창세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논쟁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들어진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피조물이죠.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든 누군가가 그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또 누가 만들었나? 또 만든 사람. 그러면 끝도 한도 없어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창조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자입니다. 창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밖에 계십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 있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늠하기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 영원 밖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에,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것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끝이 없는 그 끝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부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이냐면은 A, B, C, D, E, F, G라는 영어 알파벳 있잖아요. A부터 Z가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똑같은 말이에요. A부터 Z.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 이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분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맨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못 믿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의심하다가 볼장 다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어떤 때는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다가 교회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남철 남성남 알죠? 갈까 말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갈까 말까 아이고 가 내가 좀 좋은 일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한번 가볼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에이 안 가. 이러다가요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은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오늘 하루 종일 선포하고 다니세요. 아무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 입으로 짧게 짧게 몇 걸음 디딜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걸 계속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창세기 여행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여행할 겁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냐? 열쇠로 열어야 되잖아요. 이 열쇠가 뭐냐면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그 고백이 믿음의 열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창세기의 1장 1절의 위대한 선포와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그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죽어가는 자에게 귀한 몸을 아낌없이 드리리.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나,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나,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나,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